자료와 그리고 여러 가지 곡물을 위주로 한 하나의 볼 안에서 하나의 그냥 그 플레이트 안에서 모든 걸 다 담아보자. 그리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하나씩 배웠고 경험했던 거를 조금씩 끄집어내자. 그게 이제 바로 LA를 오픈하게 된 이유고 그 바로 LA 소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하나 둘씩 배우고 그리고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느끼고 계속 질문하고 그리고 부정도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행복감도 느끼면서 그러니까 요리는 하나의 제 자신도 알아가고 제 요리 스타일이 뭔지 알아가는 그런 색깔을 찾는 과정, 인생의 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말을 알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고 이제 연구하고 그러면서 통찰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면 그게 하나의 밑바탕이 되고 하나의 초석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의 요리사들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외식 전반에 걸쳐서 하나의 뭐 등불 같은 역할도 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뭐 가고자 하는 방향에 있어서 굉장히 큰 지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기 자신한테 한번 질문을 많이 해라.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부정해보고 끊임없이 고통도 받고 끊임없이 그 환희에도 차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뭔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정말 저도 그렇게 계속 살라고 하는데 Stay hungry, stay foolish. 그러니까 항상 배고프고 항상 모자라게 그렇게 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어떤 매뉴얼 만들면서 그런 뭐 그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여러 가지 그런 거에 있어서 같이 공유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우선 주된 목적일 것 같고요. 그래서 바루에서 다루고 있는 발효나 여러 가지 다른 시각 그리고 외국에서 이제 시각적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제 같이 공유를 해보고 대화를 해보고 싶습니다.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.